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는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고바이오랩이라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어제처럼 마이크로바이옴 쪽 신약 사업과 좀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자체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이걸 기반을 토대로 이 후보물질 발굴부터 어떤 임상 시험이라든가 이 제품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주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이 큐어바이오틱스 쪽과 이 기능성 이 프로바이오틱스인 이 케어바이오틱스 크게 이 두 축의 개발 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개발 또 플랫폼 이 스마트홈을 구축을 해놓고 2019년에는 이제 면역질환 치료용과 기능성 소재 2종에 대한 글로벌 임상 시험을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을 하는 등 이 글로벌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 이 회사로서 좀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다시 집중하는 이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세라스 테라피틱스의 글로벌 임상 이 3상 성공 소식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도가 이제 서서히 다시 끌어오르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이제 그동안 1년 반 동안 이상 동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좀 매집을 해가고 있는 구간이라는 판단이 들어서인데요. 이 세라스 이 테라피틱스의 임상 3상 성공이 시장에서 그동안 좀 불신을 가졌던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 유효성과 이 안전성에 대해서 효능을 입증했다라고 이제 시장은 좀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이 자체가 기존의 좀 합성 의약품이라든가 이 바이오 의약품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전성이 좀 우수하고 신약 개발과 이제 관련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고 개발 비용이나 기간이 좀 비교적 짧기 때문에 개발 위험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제 그동안 좀 건강기능식품 쪽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이 다양한 이제 질병에 대해서 적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이제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쪽 분야를 우리가 집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좀 자체 이 KBLP 뭐 001부터 이 010, 이 10까지 이렇게 쭉 라인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KBLP 001 뭐 건선 쪽에 이쪽은 이제 미국 호주 임상 이상 투약 진행 중이고 KBLP 007과 같이 이제 염증성장 질환 FDA 임상 이상도 이제 승인을 받았고 KBLP 이제 002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관련해가지고 임상 1상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FDA 이제 미국의 이제 FDA 임상 이상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제출 예정인데 이렇듯이 이제 보유한 파이프라인들이 여전히 이제 순항 중이고 최근에 셀트리온에서 공동 연구라든가 이 제휴 계약에 따른 이 1차 연구비와 라이선스 이 옵션비를 수령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셀트리온 자체도 마이크로바이옴 쪽을 좀 차세대 관심을 갖고 이런 키우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이 종목과 이쪽 섹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통해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며칠 동안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다시 가격을 좀 빠르게 올려가고는 있는데 바닥은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 현재 구간부터 15,000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온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기간을 두고 수익 관점으로 보시면서 15,000원 부근에서 매수 그리고 13,000원 부근 이탈할 때 강하게 이제 손절 라인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고바이오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